안녕하세요, 콜라뼈입니다. 제 올해 목표를 다시 뒤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앞자리 5를 찍는 게 제 목표였는데 이제 정말 최고 몸무게를 찍어버렸습니다. 네, 사실 90까지 찍었다가 지금 다시 내려오고 있는데 점점 제 목표랑은 멀어져가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많이 한심스럽게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습관적으로 폭식을 했다고 하든 뭐 어떤 이유가 됐던 간에 저는 자신과의 약속을 많이 지키지 못한 것 같아요. 최근에는 변비 때문에 고생까지 하다 보니까 더 몸이 무거워지는 거 있죠. 변비라는 건 생각 이상으로 사람을 되게 괴롭게 하는 것 같아요. 정말 몸에 묵은 게 계속해서 쌓이고 막 이 답답함, 쾌변의 그 시원함이 뭔지 잊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요즘에 거울 보면은 자존감이 정말 낮아 보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모습보다 더 뚱뚱해 보이거나 내 모습보다 더 늙어 보인다던가 내가 보기 싫어하는 모습만 보이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라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묵은 변비마냥 요새 정말 저도 답답한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때 쾌변 챌린지를 하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더라고요. 정말 이 답답함, 묵은 때 다 씻어내고 싶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원래 10대의 쾌변 챌린지인데 저는 일주일 동안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기록을 하기로 했죠. 쾌변 챌린지용 종이랑 스티커가 같이 나와가지고 다꾸도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제가 약간 다꾸에 미쳐있거든요. 기록이라는 게 중요한 게 며칠 전에 뭐 했는지는 기억나도 일주일 전에 뭐 했는지는 기억하기 어렵거든요. 아, 내가 노력해온 것들이 아무것도 생각 안 날 때 있잖아요. 영상이라던가 이런 챌린지 보면은 다시 한번 그 용기의 불씨가 솟아나기도 하더라고요. 아 맞다, 나 그때 챌린지 했었는데 그때 성공했잖아. 이번에 다시 한번 해볼까? 너무 큰 거를 목표로 삼고 시작하면은 되려 시작하기가 어렵거든요. 쉼업 한번 하고요. 다시 경건한 마음으로 몸무게를 잽니다. 86이다. 이야, 인바디도 디테일하게 잡아주고요. 아, 내 상태가 지금 이렇구나. 맞아, 그런 말이 있었지? 마지막에 남은 자가 강한 게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자가 강하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저는 그 말을 믿거든요. 자, 이제 챌린지를 시작해볼까요? 한건 구렁이 한 가게는 20포가 들어있어요. 스틱 하나를 쫙 뽑아서 쫙 찢어주시면 그 안에 헝같이 작은 알갱이들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한약맛 전혀 안 나고요. 고소한 보리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 400ml랑 같이 마셔주시면 되는데요. 종이컵 두 잔 정도의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아침 저녁으로 한 포씩 먹었고요. 아까 보신 조그마한 알갱이들 있잖아요. 그게 물이랑 만나면 40배 정도 팽창한다고 해요. 식 전에 먹으면 아무래도 포만감이 들어가지고 내가 먹는 양보다는 좀 양이 줄긴 하더라고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과연 쾌변에 효과가 있을까? 아, 나 변비 탈출 할 수 있을까? 이거잖아요. 하루에 두 번 갔다 왔습니다. 네, 거의 일주일 내내 그랬던 것 같아요. 먹기 전에 어디 밖에 나갈 일 있으면 화장실부터 미리 체크를 해두게 되더라고요. 이번에 이사를 가게 되면은 저에게는 작지만 큰 도전을 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전에 브이로그에서 철봉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전 0.01 막 이렇게 바로 잡자마자 떨어지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턱걸이 하는 사람이 진짜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저도 언젠가 한번 턱걸이로 한 10번 정도는 해보고 싶다. 사실 10번도 어마무시한 거죠. 한 번이라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는 오래 매달리는 것부터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래 매달리기가 어느 정도 된다 하면은 밴드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끌어올리는 걸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그 힘이 좀 부족해가지고 오래 매달리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아, 그래도 오래 매달리기를 하면 할수록 조금씩 느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 생각도 하긴 했는데 조금씩 속으로 숫자 세는 게 늘어날수록 저도 많이 뿌듯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이 철봉 매달리기는 계속 할 것 같습니다. 운동 후에는 흑임자 미숫가루를 먹어줬어요. 저는 이 앞에 있는 나에게 용기를 이라는 멘트가 꼭 저에게 하는 말 같아서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나에게 있는 자신감이 모조리 바닥났을 때 누군가 나에게 용기를 준다고 하면 전 그 사람을 정말 은인으로 생각할 것 같거든요. 먹는 방법도 정말 간단해요. 우유에다가 타서 드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몬드 브리즈 아몬드 우유에다가 두 스푼에서 세 스푼 넣어서 먹었거든요. 아, 나는 좀 진하게 먹고 싶다 하시면 세 스푼,
아, 나는 스무스하게 먹고 싶다 하시면 두 스푼 넣으면 딱 적정 양이 되더라고요. 특별히 흑임자를 싫어하지 않는 이상 정말 호불호가 없을 것 같은 맛이에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되게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미숫가루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이들도 되게 고소한 맛에 정말 매료돼서 잘 먹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거를 정말 반 이상을 먹었거든요, 지금. 다시 일상 속에서 작은 도전들을 하면서 뭐랄까 자신감을 회복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쾌변을 해서인지는 모르는데 아침에 인바디 재는 것도 조금은 즐겁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내가 맞아 인바디를 이런 느낌으로 항상 쟀었지라던가. 저는 집뿐만 아니라 아침에 카페 갈 때도 항상 들고 다녔거든요. 이게 한포 이렇게 스틱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밖에서도 먹기가 되게 편한 거예요. 가방 안쪽에 스틱 하나, 그리고 옆에는 물 하나. 요두 개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먹을 수 있으니까 부담감 없이 먹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한약이라던가 이런 맛이 났다고 하면은 좀 밖에 뭔가 이렇게 항상 각오를 하고 먹고 막 그랬을 것 같은데, 한약 맛 전혀 안 나고 하니까 되게 먹기 편하더라고요. 제 마지막 30대다 보니까 마음이 심란하긴 해요. 근데 내년을 또 준비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요새 이렇게 제가 실천할 때마다 하나씩 표시할 수 있는 이런 캘린더 같은 것도 하나 사고요. 다이어트식으로 먹고 있다 이런 건 아니어도 먹는 양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먹는 양을 줄여나가고 그 다음에 좀 먹는 스타일을 바꿔나가는 게 맞을 것 같아가지고 양이 줄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고양이들이 즐겁게 놀수 있도록 고양이랑 같이 놀수 있는 스킬을 늘리려고는 하는데 생각보다 쉽진 않더라고요. 이게 고양이들이 생각보다 잘 질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 질리게 놀수 있을까 그 방법을 고민 중이긴 한데 캣타워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앞으로는 이제 철봉 매달리기랑 스쿼트 100개씩 하기, 뭐, 그거를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아침마다 다시 인바디를 하는 습관을 들이려고 하고요. 아직은 제가 이사 온지 얼마 안 돼가지고 조금은 어수선하기도 하고, 집 꾸미기를 조금 해보고는 있는데, 사실 잘 되지 않더라고요. 시폰 커튼 같은 것도 달아봤는데, 조금 초시로운 느낌이 들어가지고 다시 떼기도 하고, 왜 동물 키우는 집에는 식물을 키우면 안 되는지 여실히 깨달으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함께한 황금구렁이는요, 이게 종류가 총 6가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먹은 건 오리지널이긴 한데, 이게 정말 다양한 종류로 여러 가지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사이트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쾌변 챌린지를 하면서, 와, 쾌변이라는 게 삶의 질을 높여주는데 엄청난 도움을 주는구나라고 느꼈고요. 식이섬유 관련된 제품을 이것저것 먹어봤는데, 다른 제품에 비해서는 복부팽마이나 불편한 기분 있잖아요. 좀 소화가 잘안 되네? 이런 기분은 많이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약을 복용하면서 같이 먹었는데, 시간차를 두시고 섭취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황금구렁이랑 같이 했는데요. 이 황금구렁이를 아침 저녁으로 먹었습니다. 변비가 있으니까요. 네. 요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고요. 뜯기도 굉장히 좋아요. 여기 찡 하면은 바로 뜯깁니다. 그리고 속 안에 이렇게 환처럼 생기긴 했는데 한약 먹는 느낌 전혀 안 나고요. 저희 그 보리차 있잖아요. 압축해 놓은 듯한 그 구수함이 모두 한꺼번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한포 먹어주고, 네, 물이랑 같이 섭취해 주시면 되는데요. 차 전자피는 물이랑 만나면 40배가량 이렇게 팽창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아, 나는 식사량을 좀 줄이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식 전에 드시면 더 효과가 좋고요. 저 같은 경우는 식 후에도 먹어보고 식 전에도 먹어봤는데 확실히 식 전에 먹고 한 30~40분 있다가 밥을 먹으면 조금 양이 줄어들긴 하더라고요. 아, 나는 좀 평소에 소화가 너무 잘안 돼요 하시는 분들은 식사 후 2시간에서 3시간 뒤에 섭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구매하신 분들의 한 90%가 3일 이내에 다 효과를 보신다고 해요. 근데 저만 해도 하루에 두번 갔으니까, 그 말이 좀 저는 이해가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10일 동안 한 번도 못 갔다 하시면 고객센터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흥분구렁이랑 같이 먹었던 단백질 쉐이크인데요. 야, 반 이상은 먹은 것 같은데, 잠깐만요. 보이세요?
아, 이게 진짜 맛있더라고요. 흑임자만 성실이랑 되게 맛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먹고 정말 맛있어가지고 진짜 이게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정말 많이 먹지 않았나요? 이것도 맛이 정말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저랑 입맛 비슷하신 분들은 요거 먹으면 맛있어서 많이 먹을 수 있다는? 아이,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흑임자라던가 좀 구수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100% 좋아하실 거라고 저 확신합니다. 흑임자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정말. 네, 구독자 이벤트도 같이 갖고 왔는데요. 아, 10% 할인 코드와 아래 더보기란이랑 그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구글 폼으로 링크를 걸어드릴 텐데요. 거기에다 한근 구렁이를 먹고 싶은 이유를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한근 구렁이를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